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소방시설 관리사 필기 시험 대비 합격 설명회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형이 조금씩 변화되다 보니까 변화되는 유형만 여러분들이 캐치를 잘 하시면 보다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빠르게 합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포인트만 잘 잡아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지금껏 나왔던 그런 시험 유형을 통해서 내년도 시험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를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우선 화면 보시면서 같이 안내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게 최근 6년간 필기 통계 자료거든요. 2013년부터 해서 전체로 보면은 대상자가 약 적게는 뭐 4,300명에서 많게는 6,500명까지 이렇게 봤고요. 특히 응시 인원 자체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6,500명이 올해 2018년도에 시험 접수를 하셨고 그 다음에 5,400명 정도가 시험 보러 가셨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약 1,000여 명 정도가 접수하고 시험 보러 안 가신 뭐 그런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합격자는 1,970명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합격률은 36.2%.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바로 직전 연도에 보면은 19% 나왔죠. 그래서 2017년도가 급작스럽게 시험 유형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자, 미처 여기에 대비하지 못하고 필기에서 많이 이렇게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뭐 이전 같은 경우는 16년 같은 2,700명 이 정도 나와서 아마 역대 최대 합격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시험이 굉장히 쉬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게 아닌가. 그래서 무려 합격률이 53.8%가 나왔거든요. 그 대단히 높은 합격률입니다. 사실적으로 보면은. 자, 그래서 너무 많은 인원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인원을 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17년도부터 출제 유형이 바뀌었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니까 즉 필기에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이 돼가지고 유형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수험생들은 항상 뭐 시험을 갖다 준비합니다마는 기본 바탕은 기출 문제를 토대로 공부하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예전에는 봤어도 충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가 지금 기출 문제 유형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예측을 해서 더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합격률을 갖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30 9% 정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자, 근데 이게 합격률이 뭐 되게 높다,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소방시설 관리사 같은 경우는요, 그냥 한번 봐볼까 이러신 분보다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서 시험 보러 가신 분이 많다 보니까, 합격률이 이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 요거 시험 공부하셔가지고,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다시 1년을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 이왕 하실 때는 조금 더 공부를 하셔서, 내가 불합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출제 기준인데, 자, 출제 기준 과목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유형을 갖다 가지고 시험을 내느냐? 바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중심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문제를 출제한다. 자, 이거는 공단에서 밝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론과 실무 중심 능력. 자, 그러니까 실무 관련된 문제도 출제를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기본 개념 및 원리를 포함해 출제한다. 자, 그러면 여기 아주 핵심적인 사항이 있는데 기본 개념과 원리를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 요걸 출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기본 개념하고 원리를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잘 해놓으셨을 때 나중에 어디도 플러스가 되려면 실기 시험에도 도움이 아주 많이 됩니다. 자, 그럼 제1과목인 소방 안전 관리론 및 화재 역학부터 한번 살펴보죠.
소방안전관리로는 이렇게 세 방목이 자, 1, 2, 3, 4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소소와 화재예방관리, 건축물 소방안전, 인원수용, 피난계획. 그 다음에 화재역학은 이제 화재성상, 화재하중, 연료연달, 화염확산, 연속도, 구획화재, 연소생성물, 연계생성물 이동 이렇게 이제 이게 시험 범위가 되는데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론하고 화재역학을 봤을 때 어떤 걸 먼저 공부를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뭘 갖다 먼저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필기시험 과목도 다섯 과목이잖아요. 다섯 과목 중에서도 어떤 걸 먼저 할 거고 그 과목 중에서도 어떤 파트를 먼저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시험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부족하면 맨 앞에 중요한 것부터 먼저 다뤄놓으면 나중에는요 이제 미처 하지 못했어도 합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앞부분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 결정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역학부터 먼저 공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전관리론 이렇게 공부하시기를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1번, 2번요. 순서. 왜냐면 화재역학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시험에는 얘가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화재역학에서. 자, 두 번째 과목 가장 힘들어 하시는 과목입니다. 예, 수리학, 약재, 소방전기. 그래서 소방수리학, 약재화학, 소방전기 이렇게 나눠지고요. 수리학은 유체 일반적 성질, 운동과 법칙, 유동과 계측, 마찰, 펌프 이런 것들 들어가고 약재는 이제 소화 이론과 소화 약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소방 전개는 직류회로 정전계 자기 교례로 소방 관련 전기공사 재료 및 전기 제어 이렇게 들어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 전기 제어와 관련된 부분이 다수가 출제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 제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전동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어할 때는 이제 뭐 전기 제어를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수신기 상호간의 연동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수신기 상호간의 연동이라든가 동력 제어바 이제 구성하는 거 보면은 이제 전동기를 이제 예를 들면 직입 기동이라든가 자 또는 Y 델타 기동을 시킬 때 보면은 자 거기에 전자 접촉기 또는 뭐 릴레이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조금 이제 관리하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지금 출제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파트가. 자, 그래서, 공부는 어떤 수로 하셔야 되느냐. 일단 수리학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1번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요거는 바로, 실기인 설계 및 시공에 아주 중요합니다. 자, 2차 시험 과목이 하나죠. 그래서 소방 수리학이 잘 안 되시면은 설계 시공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게 소방 수리학이 아주 기초가 될 겁니다. 기초. 그래서 그런 기초를 잘 닦고 놓으시면은 실기가 통과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초가 부족하면은 2차 실기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근데 기초가 튼튼하면은 2차 실기가 굉장히 수월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소방 전기를 하셔야 되겠죠? 전기. 그리고 세 번째가 약재인데 약재 같은 경우는 내용 자체가 쉽습니다. 쉽다. 자, 그리고 시험 범위가 좁다. 그러니까 쉽고 좁다 보니까 쉽고 좁은 걸 갖다 먼저 할 필요는 없고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하고 요거 설계 및 시공 이제 관련된 수리학과 그다음에 소방 전기 요거를 두 개만 먼저 잘 다뤄 놓으시면은 나중에 여기도 쉽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소방 전기 일부도 어디에 설계 및 시공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은 실기하고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더 먼저 꼼꼼하게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2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3과목. 이제 소방 관련 법령인데 우리는 이제 법령을 갖다가 이제 몇 가지를 갖다 공부를 하게 되냐면 다섯 가지를 기본적으로 공부합니다. 자, 기본법, 공사법, 그 다음에 소방시설법,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 요 네 가지를 갖다가 사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다중요법은 말 그대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이 된 이제 별도의 법률이다 보니까 요거까지 해서 오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소방기사 공부할 때는 이제 4분법이 되죠. 자, 기사는 4분법인데 우리 관리사는 5분법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 다섯 가지 법령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손을 대느냐? 당연히 소방시설법입니다. 그럼 이게 출제 문항수도 많을 뿐더러 자, 우리 관리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요. 그러니까 요걸 토대로 자, 뭐 합니까? 우리가 점검을 하잖아요. 법령이 맞는지를. 자, 그러다 보니까 요거 아주 중요한 법령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걸 하느냐? 기본법을 공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게 1번, 요게 2번이에요. 자, 기본법도 상대적으로는 시험 범위가 좀 좁은데, 우리가 기사 공부할 때도 이제 여기서는 아마 많이 맞추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운 게 많이 없어요. 좀 친숙한 내용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대다수가 기본법에서는 많이 안 틀리더라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기본법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다중위협소법. 마지막 다섯 번째가 공사업법.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사업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관리사하고 조금 거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실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중점도 다시려면 이제 여기는 소방시설법하고 이제 소방기본법.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는 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법령만 하셔도 이제 과락은 안 나오고요. 한 16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사 필기는 이제 25문제가 나오죠. 과목당 25문항 목록이 5과목이니까 총 따지면은 125문항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평균 60점이 돼야 되니까 자, 평균 60점 되려면 이제 과목당 이제 몇 개를 갖다 평균적으로 맞으셔야 되냐면 자, 15개 이상을 맞으시면 됩니다. 15개.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과락이라는 것은 이제 40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업별 낙제 점수가 있는데 이거는 40점 자, 미만을 네, 우리가 과락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개수 따지면 10개 미만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법규는 이제 내용 자체가 어려울 뿐더러 또 하나는 뭐냐면 지문이 상당히 길어졌어요. 지문이 길다 보니까 한 문제를 푸는데 1분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1분. 총 125문을 갖다 보는데 자, 25개면은 이제 25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문제 푸는데 1분입니다. 그래서 지문이 되게 길어요. 자, 그걸 딱 한 번만 읽고서 답을 찾아내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좀 어렵죠. 짧은 시간 내에. 자, 그래서 점수를 갖다가 받기가 조금 어려운 과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규는. 자, 물론 법규를 갖다 이렇게 좀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은 이제 법규에서 뭐 90점 이상 이렇게 맞으신 분도 자, 계시는데 자,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뭐 60점대가 제일 많아요. 법규가. 예, 그런 정도로. 그래서 왜냐면 법규는 이제 볼 때는 눈에 들어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집니다. 그래서 법규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법규는 언제까지 공부하셔야 되냐면 시험 당일날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제 그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법규가. 어쨌든 이제 전체적인 학습 순위는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고요. 자세한 것은 이제 뒤쪽에 한 번 더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과목 우연물입니다. 우연물의 성상 이제 시설 기준인데 자, 우연물의 성상은 1류부터 6류까지 쭉 있습니다. 그러면 요 우연물에 따른 이제 뭐가 있을까요? 종류도 있겠고, 종류. 그 다음에 이제 특징 같은 것도 쭉 나오겠죠? 자, 우연물, 이제 특징. 근데 성상이 뭐냐면, 자, 우연물 개별적으로 있는 성상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우연물질별 공통 성상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공통 성상까지는 좀 할 만해요. 종류 특징도 마찬가지고. 근데 개별 성상은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인마다 개성이 있듯이 우연물마다 이제 개인적인 그런 개성이 강한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몇 개만 캐치하시면 이제 우연물 성상은 이제 크게 문제 될 거 없지만 사실은 이게 이제 공부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자, 그런 부분이 되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우연물의 시설 기준은요, 이제 바로 뭐냐면은 법규입니다. 법규. 자, 법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연물 안전관리법에 관련된 그 내용을 공부를 많이 해놓으시면은 자, 여기 관련된 것은
이제 수월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설 기준을 먼저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통성상으로 넘어가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할 때도 시설 기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공통성상, 우연물 성상 쪽으로. 그래서 공부할 때 시설 기준하고, 그 다음에 공통성상을 먼저 하시고요. 자, 그리고 원로, 이제 개별 성상으로. 자, 이런 단계로 넘어가시면 우연물도 어렵지 않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런 정도만 잡고 일단 넘어가 보죠. 자, 5과목, 소방시설 구조 원리입니다. 이제 고장, 진단, 정비 포함이다. 그러면 우리 기사 과목으로 뭐예요? 전기시설물의 구조 원리, 그 다음에 기계시설물의 구조 원리, 이렇게 자, 보실 수가 있겠죠. 합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소화설비, 경보설비, 자, 그 다음에 피난구조설비, 소활동 설비, 자, 요렇게, 자, 출제 범위에, 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화 설비는 이제 소화기부터 쭉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포,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할론 소화 설비라고 했잖아요. 요게, 예전에는 뭘까요? 예전에. 예전에는 할로겐 화합물. 자, 소화 설비.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하론이죠, 하론. 그죠? 옛날에. 하론을 갖다가 할로겐 화합물 소화설비 이렇게 했는데, 자, 요놈을 갖다가 이제 할론 소화설비로 명칭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다. 요거는 이제 전에, 자, 뭐로 많이 불렀던 청정 소화 약제로 불렸던, 자, 그런 내용입니다. 소화설비. 자, 요 명칭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분말. 자, 경보설비 종류.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 피난 설비였다가, 이제 피난 구조 설비로 이렇게, 자,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 등 유도 표지, 비상조명 등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소활동 설비, 자,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학습 순서가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보니까 경보 설비부터, 자, 먼저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조금 수월하실 겁니다. 친숙하고요. 경보 설비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피난 구조 설비 두 번째요. 그 다음에 소활동 설비가 세 번째. 자, 그리고 가장 많은 이제 소화 설비는 네 번째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순서가. 이게 양이 가장 많고요. 내용이 막 헷갈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자, 이거는 뒤쪽에 좀 학습을 해 주시기를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책을 갖다 공부하시다가 어떨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 도저히 못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부담감이 막 몰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구조 원리에서는 소화 설비가 가장 공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고 내용도 되게 많고요,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되도록이면 나중에 하시는 게 좋아요. 소화 설비 쪽은. 자,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이제 시험 과목 이제 일부 이제 면제 기준인데요. 이제 기술사 자격 취득하고 15년 이상 소방 실무 경력 있는 분은 이제 수리학, 약제, 전기, 자, 요놈을 갖다가 과목을 이제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사 따고 15년 이상입니다. 취득 후에 15년. 자, 두 번째는 공무원 15년 이상. 그래서 5년 이상 이제 소방 관련 업무 경력 있는 사람은 이제 소방 관련 법령을 면제를 해주겠다 이거예요. 법규. 자, 그 다음에 전년도 1회차 합격에, 시험에 합격하신 분은 다음에 시험에 안에서 1차 시험을, 자, 면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얘기라면은, 자, 올해 필기 시험 합격하고 실기는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년도에 필기 시험이 면제가 되고 실기는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내년에도 혹시 모르니까 필기 또 봐가지고, 풀 수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떨어지더라도 이미, 올해 필기 합격을 면제를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실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필기 시험을 계속 연마다 쳐요. 연마다 쳐서, 나중에 이제 실기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올해 필기 시험 합격하고 실기 떨어지고,
내년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실기 떨어져서도 다음에 필기시험이 면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1차 시험 방법인데요. 일단은 요 다섯 과목을 보고요. 자, 1, 2, 3, 4, 5 과목을 자, 보는데 9시 반부터 11시 35분까지 125분을 치고요. 자, 일부 면제자는 9시 반부터 11시 10분까지 제 100분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 면제 받으신 분들이죠.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과목별 40점 이상, 그러니까 10개 이상, 전 과목 이제 평균 15개 이상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수 따지면은 이제 75개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소방시설 관리사 자, 필기를 갖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효과적으로 합격을 빠르게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교재는 이제 수설 관리사 1차 필기 교재인데요. 이제 동일 출판사 나온 교재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강의 교재로 활용하고요. 자, 일단은 이제 시험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으냐, 제 나름대로 한번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자, 첫 번째는 구조 원리를 제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는 수리학 약재 전기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위험물 정상 시설 기준이고요. 네 번째 법규고, 마지막 다섯 번째 안전관리는 화재 역학. 이런 순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요 1과목과 2과목, 요두 가지는 이제 가장 먼저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조원리하고 수리학 약재 전기는. 그래서 요게 뒷받침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개 중에 실기하고 이렇게 병행해서 같이 학습하신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기하고. 예를 들면, 화전형 기준하고요. 구조원리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공부하시면 이제 플러스가 많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설계 시공하고, 이제 수리학 약재 전기하고 같이 병행하시면 서로 플러스가 되겠죠. 윈윈이. 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 그냥 필기만 딱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실기하고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합격을 하는 3단계 학습법 뭐냐? 첫 번째는 1단계는 제일 중요한 게 과목별 기본 이론 공부를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마찬가지 우리가 기본이 무너지면요. 즉, 기초공사 제대로 안 되면 건물이 쉽게 무너집니다. 근데 기본이 단단하면 건물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자, 공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본기가 단단하게 딱 되어 있으면 아무리 내가 공부한 내용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충분히 유추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이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단원별 핵심 이론 정리하시고 기본기는 원리 잡고 출제민도 높은 이론을 우선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해도 향상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핵심 이론 정리와 그리고 출제 민도가 높은 이론을 우선 정리해야 된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쨌든 이것도 자격증 시험입니다. 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진 않더라도 동일한 이론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낼 수밖에 없다. 왜?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이론을 갖다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론에 충실하시면은 문제 풀기가 굉장히 수월해지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단원별 출제 예상 문제를 풀어라. 그러니까 내용 정리가 충분히 된 상태 두 번째는 문제를 풀어보시되 문제 풀때 주의하는 사항은요, 답을 가리고 내가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풀이, 답, 자, 이거 보고 이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 공부 충분히 하시고요. 문제만 보고서 답을 딱 가린 상태에서 내가 풀어봤을 때 이게 풀리면은 요 이론은 내가 정리한 거고, 자 이게 헷갈리거나 틀렸거나 이런 것들은 체크해서 다시 공부한 다음에 그거를 학습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 이제 문제가 쭉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자 보기가 1, 2, 3, 4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죠? 그다음에 해설이 있고요. 자 답안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 가린 상태에서 자 문제를 풀때그 대신에 여기다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게 뭐겠어요 나중에 문제
답 이런 식으로 갑니다. 문제답. 그러니까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실제 시험 문제를 딱 풀어오게 되면은 얘가 없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당황하기 시작해서 이제 실제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평상시 공부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해설을 보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는 이제 좋지 않은 습관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요. 문제 읽고 내가 풀어보시고 답은 어디다가 이런 이제 그 연습지에다가 자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맞춰보시라고 해요. 맞아서 맞으면 이 문제는 내가 공부 안 해도 되는 거. 요거는 좀 잘 모르겠는가 다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놓으시면은 됐죠. 그 다음에 꼭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는 건 뭐 이렇게 꺾기 표시를 한다든가 아니면 별 표시를 한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봐야 되는 그 내용이 범위가 상당히 줄어들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로는요, 이제 과목별 기출문제 한번 풀어봐야죠. 자, 요거는 왜 풀어봐야 되냐면, 자, 시간 관리가 있는 겁니다. 시간 관리. 자, 시간 관리인데, 한 문제당 1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분에는 이제 뭐가 포함이 됐냐면, 자, 바로 OMR 카드 마킹하는 시간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 마킹할 때 예를 들어서 뭐 5초가 필요하다 그러면 55초에 자, 이거 풀고 이거 마킹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1분이라는 시간이 문제 푸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아니고 55초 또는 뭐 50초 이런 정도가 이제 문제 푸는데 소요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OMR 마킹 하다 보면은 뭐야? 자, 정확하게 보는 거 맞나? 손이 떨리니까 손 떨려가면서 동그라미 확 실었단 말이에요. 신중하게. 그래서 이가 5초 길게는 10초도 이렇게 걸리시는 분도 봤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누적이 되니까 나중에 되면은 한 20여 문제가 남았는데 1분 남았으니까 이런다고요. 그러면 막 찍기 바쁜 거예요. 그러면 뭐야? 아는 것도 틀리게 되겠죠. 그러신 분들은. 자,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것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시간 관리하시는 연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뭐라고 정리해야 되냐면 3년치 과목별 기출문제 상세해설 풀이 그 다음에 최근 출제기량 파 그리고 문제풀이 실전 감각과 자신감을 향상시킨 데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의 내용을 변형해서 출제하는 경향을 많이 보인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딸린 내용을 이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효율적으로 내가 필기를 아주 쉽게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과목별 이제 고득점을 갖다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이제 구조 원리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구조 원리는 실기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2차 실기 설계 시공 점검 실무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다음에 학습 범위가 상당히 넓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시간이 많은 이제 초반부에 미리 학습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쉽게 공부를 하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구조 원리부터 이제 시작하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또 실기를 갖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반드시 화전 기준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나머지가 효율적으로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해도가 부족할 때는 화전 기준, 소방 관련 법령. 자, 이걸 갖다 같이 학습하는 거 이제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타 과목에 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정리가 되면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2차 실기도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그 구조 원리부터 먼저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 원리를 잡으면 관리사 합격이 보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리학, 약재, 전기 과목이에요. 자, 이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설계 시공에 출제되는 분야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유형 보면은 단위, 수직을 포함한 기본 개념과 원리를 차근차근 학습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막 하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되도록이면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가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기초가 부족하면은 실기 시험에서 어려워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장시간 투자해서 반복시 정복해야 되는 과목이 바로 제2 과목이다. 아시겠죠? 자, 약자화학은 학습 범위가 좁고 비교 쉽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쉽고요. 또 하나, 안전관리론 화재 역학에도 관련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두 번 이렇게 학습을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죠. 그래서 쉽게 정리할 수 있고요. 출제 문항수도 6개에서 8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야 되는 것이 약제화학이다. 그러니까 약제화학을 또 먼저 하셔야 될 게 아니고 자 먼저 무엇 하겠어요? 수리학하고 그 다음에 전기하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약제화학 넘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연물부죠. 우연물 시설 기준인데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우연물 저장, 취급, 운반, 운송. 자 여기 비교적 쉬워요. 쉽다 보니까 이거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성상은 공통부터 하고 그 다음에 1부터 6까지 개별 성상을 이제 들어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다. 그래서 학습 순서는 우연물 시설 기준 공통 개별 성상 요 순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규랑 마찬가지로 암기하는 그런 과목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은 혼동이 되기 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주기적으로 계속 봐서 혼동되는 것들을 정의를 잘 해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소방 관련 법령 보죠. 관련 법령. 자, 첫 번째는 네, 소방시설법인데 원래는 좀 길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우리 줄여서 소방시설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실기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자, 대략적으로 열 문제 나온다는 얘기죠. 열 문제를 다 잡으면 실기도 이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기본법입니다. 보통 네 문제 나오고요. 우연물 안전관리법이 네 개에서 다섯 개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것만 딱 해도 이제 최소 15개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몇 개 틀리더라도. 그 다음에 다중이용업소법. 자, 2차 실기와 관련이 있고 4문제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최근에 나왔던 유형이 이제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을 일부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닥 어렵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사법은 두세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기출됐던 유형 위주로 이제 공부하시는 게 되겠다. 왜냐하면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자, 또한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법규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일정한 간격마다 이제 법제처에 접촉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 법제처가 어디냐면 국가 법령 정보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다가 국가법령정보센터 치시면은 최근에 이제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행 예정이 이런 이제 법안들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법령을.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서 이제 확인하시는데 법률하고요. 그다음에 행정 규칙. 자, 두 군데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 규칙에 차별될 거는 이제 뭐냐면은 화재 안전 기준하고요. 화재 안전 기준, 그 다음에 뭐 형식 승인 기준, 그리고 성능 인증 기준, 자, 같은 이제 각종 뭐에 고시가 되겠죠. 그런 고시는 행정 규칙에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법률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국가법령 정보센터라는 요 사이트 이제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설법, 기본법, 우연물 안전관리법, 다중이용업소법, 그 다음에 마지막 소방설 공사법. 자, 이렇게 순서 잡으시고, 실기와 관련된 거는 기본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이렇게 세 가지 법이 실기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론 이제 화재 역학인데요.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공부하는 거죠. 자, 소방안전관리론 기사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화재 역학은 이제 기사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이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기사처럼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이제 실제 시험 보러 가면은 이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뭐 다행인 것은 교재에 있는 내용만 충분히 이렇게 하셔도 이제 화재 역학 관련된 부분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뭐 다른 거 별도로 보시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화재 역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관리를 나중에 하시는 것이 좋다 이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과목별 목표 점수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자, 안전관리는 이제 목표 점수가 이제 80점이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휴자 과목이 되는 거죠. 다른 거에 점수가 떨어졌을 때 점수를 올려줄 수 있는 자 그런 과목이 한 두 과목 정도는 있으셔야 돼요. 효자 과목이. 자, 그래서 연소, 연생동물, 화재현황 관리, 그 다음에 소화. 여기에서 16개에서 18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연속도, 연계 생성 이동, 피난계획 수용인원, 구획 화재, 화재 역학. 여기서 6개에서 8개. 소방안전관리 기준. 3개에서 4개. 이제 교재에 있는 네 그런 이제 파트를 기준으로 나눠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딱 해도 이제 충분하게 뭐 20문항 정도는 맞출 수가 있겠죠. 자, 수리학 약제 전기입니다. 이제 80점 잡으시고요. 이제 수리학이 8개, 9개, 약제가 6개에서 8개, 전기가 9개에서 11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약제를 반드시 잡고 수리학을 선택하시든지 전기를 선택하시든지 자 그렇게 하셔도 뭐 60점 이상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자 내가 이제 전공이 기계 전공이다 그러면 자 요거하고 요거는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전기에서 한 반 정도만 맞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내가 전기다 그러면 전기하고 자, 약제는 먹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수리학에서 이제 어떻게 반 정도만 맞으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은 전기가 전공이든 기계가 전공이든 다른 뭐 다다 건축이 전공이든 아니면 전공이 아니든 간에 반드시 요 두 개는 잡으셔야 돼요. 자 수리학은 왜 잡아야 된다겠죠? 바로 실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도저히 전기는 못 하겠다 그러면 수리학만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수리학과 약제를 합쳐가지고 자 15개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힘드시면. 근데 전체로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이제 80점도 이제 넉넉하게 맞추시니까 이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연물인데요. 우연물 시설 기준이 11개에서 14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통은 7개에서 9개. 개별 성상이 5개에서 7개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뭐 변동은 되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물 시설 기준하고 여기는 공통 기준만 잘 잡으셔도 이제 점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개별 성상은 5개, 7개 나오는데 요 중에서도 어떤 거 이제 반복적으로 잘 나오는 그 특이한 이제 우연물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몇 개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순서는 시설 기준, 공통, 개별 기준 이런 순서가 간다. 자, 구조원리입니다. 자, 목표를 100점을 잡으세요. 구조원리는. 자, 100점을 딱 잡았을 때 실기 시험에서 아주 효과적으로 우리가 제 2과목인 설계 시공이라든가 점검 실무 이런 거 대비가 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화전 기준 암기 시 90점 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화전 기준이 NFSC요. 22개에서 23개가 나오고 정기승인, 이제 성능인증 기타, 요게 두세 개가 나오는데, 안 나올 땐 안 나옵니다. 그러면 화전 기준이 25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그걸 다 맞춰버리면은, 이제 실기 준비가 거의 다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설비별 주요 수치, 계산 공식, 항목 등을 정리하셔라.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요. 필기는 필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짧게 수치 위주로 그 다음에 계산 공식 위주로 하시고 실기 가서는 이제 전체 문장 위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자, 법령형, 네, 기본법 4개, 시설법 10개, 공사법 2, 3개, 다중이용업소법 4개, 우연물 안전관리법 4개에서 5개. 그래서 기본법, 시설법, 우연물 안전관리법. 자, 여기만 집중 투자해도 이제 충분하게 점수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은 구조원리는 100점 목표라고 나머지는 이제 80점 목표를 잡아놨습니다. 자, 왜? 우리가 목표가 뭐 60점 잡으면 목표 도달되면 60점이잖아요. 근데 도달이 안 되면 60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를 충분히 높게 잡고, 충분하게 높게 잡으시고, 이제 그 목표를 향해서 최대한 다가갔을 때 이제 우리가 합격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는 높게 잡아야 된다. 자, 그리고 공부하시다가 안 되는 건 과감히 접으셔야 됩니다.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기할 분은 빨리 포기해야, 자, 그래야 효율적으로 이제 나머지 부분에 집중하기 때문에 뭐 70점이 됐든 60점이 됐든 이제 이런 이제 점수에도 획득이 가능한 것이지, 전체를 다 한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점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리사 공부를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때는 과감히 버리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노력의 결과는 이제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쉬지 않고 정진하면 합격은 반드시 내게 찾아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쉬지 않고 정진하시되, 단 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자, 휴식을 하셔야 돼요. 자,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주일 내내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근육이 늘어나거나 운동 효과가 좋아지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역효과납니다. 그래서 적당한 휴식을 줬을 때 이제 우리 머리도 공부할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이제 주말 빼고 평일에 하루 정도는 나한테 어떤 향, 즉 뭐 힐링을 줄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을 주세요. 자, 그러면 남들보다 효율적으로 이제 모의시키면서 빠르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으실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설관리사 필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방시설관리사 합격을 위한 첫 단계인 1차 필기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고, 나머지는 본강에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